허경영 토요강연 1403회 구독과 좋아요, 공유하면 재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인 나우. 꽃의 마음이 꽃에 다 드러난다. 근데 사람은 얼굴이 있는데 마음이 작동해서 가짜 얼굴이 나오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바로 신용이다. 사람의 진실성은 꽃과 다르다. 사람 한번 잘못 보면 인생이 망한다. 인간의 마음은 아침에는 천사, 저녁에는 악마로 바뀐다. 한 송이의 꽃처럼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인간은 지금 추락하는 비행기를 타고 있다. 밖에 추락할 땅이 보인다. 근데도 인간은 서로 더 가져가겠다고 비행기 안에서도 싸우고 있다. 인간은 죽기 전에야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본다. 인간은 상대적 수명을 가지고 있다. 백궁은 절대적 수명이다. 백궁은 개개인의 개성을 다 나타낼 수 있다. 차별이 없다. 변절이 없고 영원히 있다. 지상에는 허경영 신인의 무한한 은혜가 어디에나 있다. 대은혜를 인간들에게 주기 위해 와 있다. 인간들이 지금 질서 파괴의 주범이다. 기상 이후가 막 일어나고 있다. 세상이 혼탁해지고 있다. 이 말세 시대의 신인이 온 것이다. 허경영은 14살까지 머슴살이를 하면서 한문을 다 배우고 고등학교까지 영어도 다 배웠다. 모든 공부를 어릴 때 전부 다 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돈만 생각하고 있다. 돈이 다른 것을 전부 가려버린다. 물질을 지금 많이 생각하는 것이다. 사랑이 없어지고 변질되고 무질서가 된 세상이다. 지금 인간은 질서를 잊어버렸고 자연은 균형을 잊어버렸다. 인간이 자연의 균형을 파괴시킨 것이다. 허경영은 지구에서 천만 명만 데리고 백궁에 간다. 나머지는 전부 동물로 간다. 동물로 갔다가 2000년 후에 지구를 엎어버리고 영혼 대기소로 간다. 이후 다시 새로운 지구로 윤회를 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신인을 보는 것이 좋은 때다. 광인이라 불릴 때가 좋다. 근데 나중에 전 세계인이 허경영 신인을 알아봤을 때는 허경영을 보기 어렵다. 전 세계인이 허경영에게 죽을 죄를 졌다고 빌 때가 말세다. 남의 약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취미인 것 같다. 허경영은 사우디의 빈 살만에게 블루유의 효능을 보냈다. 빈 살만이 블루유의 효능을 인정하는 순간 수많은 돈이 하늘궁으로 들어오고 빈 살만이 블루유 홍보대사가 된다. 대한민국의 유전이 허경영이다. 빈 살만과 허경영이 손을 잡는 순간 세계 경제를 잡는 것이다. 빈 살만과 일이 잘 되면 허경영은 직접 번 돈으로 국민들에게 돈을 줄 것이다. 다음 대선에는 허경영의 공약이 추가된다. 허경영이 번 돈으로 국민을 먹여 살린다. 세금으로 국민에게 주지 않는다. 빈 살만과 잘 되면 허경영이 대한민국을 살린다. 허경영이 대통령이 되고 허경영의 돈으로 전 국민을 먹여 살리는데 국민들은 이제 대통령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난리를 친다. 대통령에서 내려오면 국민이 돈을 못 받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가 고갈되면 미래 비전이 없다. 근데 허경영의 블루유를 알아보고 암흑에너지를 알게 되면 달라진다. 허경영이 주는 약간의 로열티로도 사우디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 허경영 사진과 이름을 우유에 붙여놓으면 절대로 상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밖에 내놔도 똑같다. 이런 일을 사람들이 알면 그 순간 경천동지한다. 시간은 마냥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궁에 온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바깥 세상의 근심은 다 잊어버려라. 여러분은 백궁 레벨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간다. 허경영을 직접 만난 사람들의 레벨이 높다.